멀쩡한 지혜미 접놔두고 소젖은 먹이는 건지. 저도 그러고 싶었지만 워낙 젖이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, 어머니. 아, 여보세요? 예, 맞구먼요. 누구예요? 아, 말을 해요. 누구 찾아요? 전 후나미 친구 미연입니다. 어머님이시군요. 걱정하실 일이 생기셨다고 들었길래 전화 드려봤습니다. 후나민 강의 들어가면 통화하기가 어렵고 해서요. 못 말린다, 못 말려. 예. 네. 고맙구만. 우리 귀나미가 팍팍으로 뛰고 있으니까 곧 집으로 돌아오실겨. 워낙 음해를 입고 있어서 그렇지 지은 죄는 없는 양반이니까. 글쎄, 나야 뭘 아나? 아니, 우리 귀나미한테 들으면 자세한 걸 알 거구만. 나도 좀 있다가 면회를 갈 것이네마는. 에이, 그렇게 전해주지. 어려운 때일수록 친구들끼리 돕는 거지. 에이, 그래요. 그만 끊어요. 에이, 고맙구만. 에이. 누구예요? 에이, 후남이 친구 미연이. 그래서 순덕이 아빠한테 전화해보라고 하셨어요? 자세한 걸 알고 싶다고 해서요? 아, 급하면 건불도 잡는다고. 혹 아냐. 서울 사람들이고 허니께 누구 백주를 댈 만한 사람이 있을는지. 그 언니 어머님 미용사예요.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세요? 죄 없으면 나오실걸. 잘 온다?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물이요? 아니, 누가 너한테 시어미가 한마디 하면 열마디 하라고 그러던? 누가 그렇게 가르치던? 걱정돼서 그렇다. 사정이 어떠니? 석호가 나서 사방에 알아보고 있다. 우선은 정 사장을 찾아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행방이 묘연하니 답답하기 짝이 없어. 야, 미안하다. 친구라고 이러고 있으면서 아무런 힘도 대주진 못하니. 귀남아, 혹 여기서 내가 도울 일 있거든 뭐든 부탁해라. 알았지? 그래, 고맙다. 야, 기운내, 응? 그래, 끊으라구만.